불기 1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국민 모두가 마음의 평화를 찾고 또 행복의 길을 통해 아름다운 세상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발원하며 부처님 오심을 찬탄하는 진리와 평화, 행복의 등불을 밝힙니다. 오늘 점등한 봉축, 조형 등은 황룡사 구층 목탑 등입니다. 황룡사 구층 목탑은 신라 자장율사의 요청에 따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막아내고 삼국통일의 꿈을 이뤄내기 위한 선덕여왕의 집념과 그 위대한 여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목탑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화해와 용서, 대화와 타협의 가치보다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극단적 이기주의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분쟁이라는 매우 위중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대자대비의 가르침을 설하신 부처님의 뜻을 이어온 우리 한국 불교는 우리 국민들이 수많은 번뇌와 고통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찾고 영원한 행복과 자유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불교 문화의 정수인 수행과 명상으로 국민 모두가 자아를 성찰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아 현실에서 마주하고 있는 번뇌와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천년을 이어온 우리의 소중한 전통문화유산이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당당함으로 전통문화의 융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세상의 부름에 답하고 미래를 향해 나가고자 하는 청년들이 한국불교의 넉넉한 품에서 용기를 내고 새로운 미래를 그려갈 수 있도록 한국불교가 활짝 문을 열겠습니다. 이 길이야말로 국민의 고통과 함께하고 행복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진리의 길이자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곳 광화문, 황룡사 구층 목탑 등이 이러한 어지러운 세상을 밝혀주는 지혜와 광명의 등불이 되어 온 국민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고 각자 삶의 주인공으로 인도하는 등불이 되기를 발원합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부처님 오신 날의 시작을 여는 봉축 점등식에 참석해 주신 오세훈 서울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각 종단 총무원장 스님들과 사부대중 여러분들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광화문 광장에 모인 모든 불자님들과 전국의 국민들이 마음의 평화를 통해 스스로 고요하면 늘 행복하다는 상락아정의 즐거움 안에서 행복한 세상을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